독감보다는 더 많이 사망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무서워할 병은 아니에요. 그렇지만 우리가 모를 때는 일단 움츠리고 잘 살펴봐야 됩니다. 전파력은 어떻습니까? 이 전파력이 치명률은 낮은 대신에 더 멀리 퍼진다는 거죠. 그러면 걸린 사람은 치명률이 높은 경우에는 그분은 돌아가실 확률이 많지만 많은 사람이 걸렸을 때는 돌아가실 확률은 적지만 실제 숫자는 더 많을 수가 있다는 거죠. 예. 그러니까 메르스나 사스나 코로나19나 우리가 잘 모르는 데다가 전파력까지 세고 치료제가 딱히 없으니까 그래서 더 무섭지 않을까 싶어요. 그러니까 아무래도 올해 가장 큰 이슈잖아요. 코로나 바이러스가. 다들 궁금한 게 있으실 것 같은데 질문 한번 좀 받아볼까요? 네. 영화관이나 번화가 같은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는 되도록이면 가지 말라고 하셨는데요. 그렇게 전염성이 높은 건가요? 네, 그렇습니다. 특히 호흡기 바이러스가 꼭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극성을 필 때는 밀폐된 장소에는 안 가시는 게 좋아요. 뭐 대표적인 게 뭐 영화관 또 그보다 더 좁은 데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이런 곳이죠. 예. 왜냐하면 거기서는 다 건강하면 괜찮은데 만일 한 분이 기침을 하면서 바이러스를 퍼뜨려 놓고 갔다고 하면 그 안에서 어디 나갈 데가 없거든요. 네. 가장 많은 감염자가 나왔습니다. 폐쇄된 공간에서 2시간 동안 여러 사람이 밀착해 예배를 드렸습니다. 예전에 정해졌던 밀접 접촉의 기준에 딱 들어맞습니다. 반면에 이렇게 하늘이 보이는 데는 괜찮습니다. 그때는 그냥 바이러스가 나오더라도 금세 희석이 되고 멀리 가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걸리지는 않죠. 그래서 특히 좁은 장소에 밀폐된 장소 가실 땐 조심을 하시고 특히 거기 가서 이거 아무거나 자꾸 손을 자꾸 대지 마세요. 예. 손을 이렇게 손을 댄 다음에 이제 얼굴에 자꾸 대잖아요. 자연스럽게 얼굴에 많이 갑니다. 아, 접촉감이요? 네, 그러면 여기 내 손에 묻어있는 바이러스가 나의 코에, 입에, 눈에 통해서 들어가는 감염. 것이죠. 손 30초 이상 씻으시는 분도 손 들어보세요. 대충 이렇게 씻고 끝났는데. 산토끼 토끼알을 두 번을 불러야 끝납니다. 아~ 네.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도 두 번을 불러야 됩니다. 그래요? 네. 꽤 오래 구석구석 박박 닦아야 되는데 너무 대충 닦았었나 봐요. 그래도 하루에 한 번은 외출해서 돌아오실 때는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아 오늘 다 일과 끝났다 할 때는 30초간 꼭 산토끼 두 번 부르고. 네. 네. 또 다른 질문 받아볼게요. 네. 확진환자들이 다녀간 곳은 모두들 꺼려해서 안 가려고 하잖아요. 근데 그런 장소도 소독만 잘하면 안심하고 가도 되는지요? 네, 맞습니다. 이 바이러스는 혼자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. 사람 몸 밖에서 나오면 죽어요. 근데 좀 오래 견디는 애들이 있어요. 며칠씩 견디는데 거기다 소독약을 뿌려주면 5분 안에 다 죽습니다. 네, 그래서 안심하셔도 되는데 혹시 소독을 대강대강 설공설공 하면은 바이러스가 좀 남아있겠죠. 그러면 좀 불안하시죠. 그래서 소독은 나를 위해서도 남을 위해서도 철저하게 하시라. 그러면 남아있는 바이러스 때문에 내가 병에 걸릴 확률은 없다.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